결국 아카실은 지방도, 그 지방도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수화물이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은 그냥 포도당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이 뭔가요? 꿀이 뭔가요?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뭐 식이섬 다 있는데 포도당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포도당이 뭐냐 그러면 식물, 물병원 하면은 전분체가 들어있잖아요. 전분체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포도당이 쭉 연결돼 있어요. 포도당이 100만 개가 연결되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원을 봐야겠죠. 포도당이 뭔지. 그러면 사실 생명의 시작은 광합성이죠. 광합성이 뭐냐 그러면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서 ATP를 얻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이건 양자역학이야, 거의. 근데 여러분들 하여간 이 우리가 엽록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물을 분해한다. 뭐 산소하고 수소로. 그럼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쉽잖아. 막 엽록소처럼 쉽게 많이 분리한다 그러면 그냥 물 집어넣으면 수소와 산소 나오면 그거 태워서 수소차 하잖아. 근데 식물이 굉장히 소량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로 해주니까. 그럼 자, 아까 ATP하고 수소가 나오면 이산화탄소. 실제로 식물이 먹는 주 영양분은 물. 하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하나를 버리고 탄소로 버리고 일단 수소 두 개를 붙이면 이게 CH2O. 이게 여섯 개가 붙어 있으면 포도당. 탄수화물.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여기 안에서는 부지런히 산소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서 이걸 산소로 버리고 있고 수소를 NADP라는 거에 붙여가지고 보내주고 ATP를 보내주고 그러면 ATP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원래 이런 분자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딱 붙여서 만들어서 이 중에서 이 분자를 갖고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으로부터 셀룰로스 전분같이 탄수화물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고 실제로 단백질도 대부분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의 시작은 광합성이고 그럼 광합성 나오면 딱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제일 많은 분자는 뭐예요? 생명이 갖고 있는 분자네요. 무조건 포도당.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광합성으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직선으로 이으면 셀룰로스. 이걸 라선형으로 이으면 전분.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보낼 때, 식물이 다른 데로 보낼 때 반드시 과당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합하면 설탕이 돼서 체관을 통해서 설탕으로 보내요. 어디다가. 몸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걔를 분해해서 축적을 하든가 에너지원으로 쓰든가. 그러니까 어디에나 설탕은 이게 자 뭐죠? 그 식물의 고로서 수액. 거기에 달달한 맛은 설탕인 거예요. 찐득물이 식물에 딱 꽂고 그만 먹잖아요. 뭐 먹겠어요, 결국? 설탕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설탕물만. 설탕 자체가 딱 없으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되면은 축적이죠. 어떤 식물의 몸을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식물의 영양분을 축적하는 일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건 식물도 포도당을 분해해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걸로 분해하면 EATP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끝내고 이렇게 아플 수가 없으니까 젖산으로 만들어서 좀 쌓아놓으면 그 정도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무산소호. 피로물질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로부산 요거 만들 때 에너지가 나오고 요거한테 안정화시켜서 에너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좀 더 완벽하게 태우면 CO2로 태우면 뭐가 남죠? 수소가 남잖아요. 수소로 갖다 받고 요 세포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예요. 우리 몸에 있는 발전소. 발전소에서 수소 이온을 나오면 수소 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지나 나올 때 여기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ATP가 세 개가 만들어져요. 생명에서 가장 기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ATP 합성연소가 수소 이온 농도를 만들면서 결국 NADPH로 수소를 바꿔 내보내주면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요 효소를 한 바퀴 돌려주고 돌릴 때마다 ATP가 3ATP나 이렇게 열심히 분해해봤자 겨우 2ATP 나오는데 이것은 3ATP 나와가지고 얘는 여기서 30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자체가 우리 먹는 음식량이 지금보다 15배를 더 먹어야 돼. 돌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죠. 큰 세포를 못 만들어요. 다세포 동물인지 이런 건 불가능한 거지.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지. 그러면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축을 하든가 몸을 만들든가 이걸 분해해서 ATP를 만드는 거예요. 지방산도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두 개로 들어가서 아세틸 요 형태로 된 다음에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좀 알코올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좀 특별한 혐모에서만 특별한 현상이고 실제로는 젖산하고 CO2 이거 하면서 아까 수소이온이 계속 쌓여있으면 여기는 죽는 거지니까 모든 미생물은 pH에 민감해요. 밖으로 보내야 되니까 농도차가 안 생기면 못 만들어. 이거 딱 가만히 놔두면 멈추는 거지 뭐.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이유는 산소가 들어가서 수소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얼마? 하루에 600에서 800g 물 만들어요. 내 몸 안에서. 그런데도 모자라서 물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물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분자는 ATP. 하루에 얼마? 60kg에서 80kg. 그걸 만약에 음식으로 먹으려면 불가능. ADP를 보내서 ATP로 하고 계속 이걸로 계속 리사이클에 쓰고 있는데 그 양으로 치면 60kg.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걸 제거하고 멈추지 못하니까 ATP가 모자라 죽는 거지 산소가 모자라 죽진 않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산소가 있으려면 태우려고 그럴 때 물로 수소이온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CO2하고 수소로 만들고 수소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 해주니까 더 이상 ATP를 못 만들어서 ATP가 하루에 60kg가 필요하다니까 60kg, 80kg 그러니까 2분 소요량밖에 없어 우리 몸에 비축하고 있는 양이 뭐 크레아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다 써봤자 그거 없으면 모든 생명활동이 멈춰버리는 거죠. 어떠한 동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포도당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음식에 얼마를 알고 있는 거죠? 60% 이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 먹고 있는 것의 60% 이상은 포도당이니까 딱 하나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요 태우고 요거 다예요. 요거 음식물을 먹는 목적의 60%는 60% 이상은 요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다 그럼 배터리는 이건 거지 뭐. 음식이 뭐야 그럼 요거 만들기 위한 거. 지방을 태워도 되고 탄수화물을 태워도 되고 지방은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는 잘 안 태워요. 낙타는 잘 태우고 결전자는 동물 잘 태우고 다 잘 태우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안 태울까?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라고 하는 게 간단하죠. 자, 이 탄소 대비 수소가 몇 개 있냐요. 자, 이건 탄소 하나일 때 수 두 개 있잖아요. 14의 2분의 2.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많은 형태고 이건 분자량이 이것은 16이에요. 14고. 그러면 14 더하기 16분의 2개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반 이하로 빡 죽은 거지 뭐. 붙잡아 낼 수 있는 에너지. 케톤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 탄소 다른 것도 때문에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유기산이 된 상태가 이렇게 많은 대비 작게 되는 거고 이 상태가 에너지 제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유기물, 지방이나 탄수화물의 단백질을 갖다 결국은 CO2로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다가 거꾸로 수소로 붙이는 게 합성이고 에너지 축적 과정인 거고 이쪽 광합성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광합성인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호흡이고 분해고 발효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분해해서 햇빛으로부터 비축했던 저 수소 물질을 수소를 제거해서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에너지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냥 하나 있으면 포도당, 두 개 있으면 이상 있으면 올리고당, 여러 개 있으면 다당류. 중간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단당류, 이당류, 삼당부터 별로 없어요. 인간이 분해해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다당류에 가면은 뭐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소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포도당으로부터 모양을 살짝 바꾸면 과당이에요. 두 개를 합하면 설탕. 포도당 두 개를 합해놓으면 메가당. 갈락톡스라고 합해놓으면 유당. 설탕이 나쁘면 유당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나쁜 것 같다 엄마가 주고 있는 거예요. 3당, 4당 있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거꾸로 전분만 많아요. 전분만. 셀룰로스나. 셀룰로스 많아봐야 우리가 잘 못 쓰는 거고 전분을 쓰고 있는데 전분을 갖다가 확 분해해서 쓰고 있는 거꾸로 전분을 많이 분해하면 덱스트린, 그다음에 뭐 물엿, 포도당, 포도당을 전환시켜서 과당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멈추 있는 거예요. 한 방향이 있으면 분자 여기 큰 부분이 있잖아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뭉쳐 있으니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요, 휘어. 휘으니까 다른 전분이 있을 때 가까이 못 붙어. 듬성듬성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물이 침투하기 좋아. 물이 침투하니까 풀어져. 풀어지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큰 효소가 들어가서 잘라내는 거지. 그러면 셀룰로스라 그런 것은
지그재그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있어가지고 방향이 지그재그니까 얘가 직선으로 딱 돼. 직선이니까 차곡차곡 쌓여. 차곡차곡 쌓이니까 안 떨어져. 단단해. 첫 번째 셀룰로스가 분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걸 떼낼 수가 없으니까. 떼낸 다음에 분해한 것은 별 문제 아닌데 일단은 떼내는데 너무 힘들어서 떼내는 것이 뭐죠? 우리 소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 소도 사실은 옛날에 할 때 잘라주고 연한 것 주고 그거 삶아준 걸 갖다 잘 소화시키지 생 큰 나무 주면 소화 못 시켜. 셀룰로스 소화시킨다고 그냥 나무토막 갖다 소화 소화된가? 말도 안 된 얘기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동원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강력하게 산을 내서 산으로 그 틈을 벌려서 셀룰로스가 섬유산에 버린 다음에 그걸 그 다음에 분해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현상이 훨씬 중요한 거지 효소 따위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분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하고 아밀로스는 어떻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뭐 가지가 있다고 아니에요. 아밀로펙틴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대부분 아밀로펙틴이고 일부 아밀로스가 20%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작으면 노화가 빨리 되는 이런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분의 주성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아밀로펙틴. 일부 아밀로스가 있어서 특징을 달리한다. 그 전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축된 상태가 있다가 가열하면 사슬이 부풀어가지고 공간이 있다가 노화가 지연되면, 다시 돌아가면 노화. 노화가 지연. 전분에서는 자, 가위가 만능이면 다 끊어버릴 거잖아요. 맞는 가위는 없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길게 끌어놓은 것도 플로나제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개자로 끊은 것도 있고 끌어놓은 거 다 펴는 것도 있고 거칠게 끊은 것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난소화성 덱스트린이라 가지고 분자를 가지 구조에 따라 작게 해놓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남아있어요. 흡수 안 돼. 그러니까 전분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설탕 과당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통 포도당 구조로 갖다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황 구조로 그리고 있는데 굳이 그리자면 직선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다고 이렇게 만나면 남고 만나면 얘가 포도당이고 과당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나면 과당인 거죠. 먼저 분자 구조가 여기서 약간 바뀌어가지고 요 분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면 과당 이렇게 멀리서 여섯 번째 만나면 포도당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설탕 그래서 식물에서 쓸 때는 반드시 설탕 형태로 어디 보내줘요. 핫탕수수는 그냥 그대로 그 양을 갖다가 멈춰있다가 꽉 담고 있는 게 핫탕수수, 설탕이고 다른 동물은 체관을 통해 설탕이 오면 길 분해해서 다시 포도당 만든 다음에 포도당을 갖다가 쭉 전분으로 이어놓거나 그냥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쓰거나 그래서 뭐 과일의 천연당은 포도당이 왜 포도당이죠? 과일 중에서 당도가 제일 높은 것은 포도. 포도가 와인 만들기 좋은 이유는 그렇죠. 당이 높아야 돼. 당이 16% 이하가 되면 설탕을 가당 안 해주면 알코올 나오는 양이 이게 안 돼요. 억제를 못 시켜. 그러니까 포도처럼 당이 많아야지 개로부터 알코올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그 알코올로 인해서 부등성이 생기는 거지 뭐. 양이 작으면 금방금방 막걸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포도는 압도적으로 포도양이 과당량, 이렇게, 과당량이 많죠. 포도당량이 많죠, 포도당량. 똑같이. 포도에서 나, 좀 이래, 보통 이름 증거 중에 그런 많아요. 그냥 발견된 게 많고 그런 이름으로. 자, 그러면 레몬을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자, 그러니까. 바나나도 많죠. 그러니까 모든 과일에는 다 과당 대부분 포도당, 설탕이 같이 있고 비율만 달라졌다. 그럼 채소는? 채소는 영양이 풍부해요? 채소의 풍부한 건 뭐죠? 물이에요, 물. 95%가 물이야, 90%에서. 그러니까 채소에다가 당만 더 집어넣으면 과일 되는 거지 뭐. 실제로는 그 먹는 양 대비 물이 많아서 칼로리 양은 작고 나머지 성분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게 좋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다른 게 많아봐. 무슨 뭐가 많기는 아니지. 그래서 자, 그 작은 양으로 즐거움과 만족감과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채소니까 채소를 많이 먹으세요. 근데 우선 영양이 풍부하다 말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약간 포도당을 갖다가 약간 원래 대칭, 비대칭으로 크기가 다르니까 한 방향으로 모으면, 당기면 결국은 빙빙 돌아서 이 사이가 공간이 있으니까 물이 침투하기 좋아서 쉽게 그나마 풀리고, 가열하면 풀리고, 그래서 소화흡수 가능한데, 이것은 위아래 반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따다다다다닥 입체적으로 쫙 다발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가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 생각해, 지방 생각해요. 더 극단적인 얘기가 뭐죠? 유리창하고 유리창에 물 붙여봐. 안 떨어지잖아요. 특히 물이 강하게 딱 달라붙는다고. 그러면 식이섬유는 뭐냐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풀려. 점도를 나타내. 왜? 직선 구조인데 사이디 곁가지가 많으면 아까 달라붙는 것도 나왔잖아요. 곁가지가 많은 거. 곁가지가 많으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녹긴 하는데 얘가 이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 소화효소가 없어. 녹아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만 많다 그러면 틀림없이 효소를 만들어 보내버렸을 거야. 근데 굳이 효소라고 했으면 이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지 뭐. 포기했으니까 소화 못 시켜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하다 많이 나오는 거죠. 물 붙잡고 나오는 거지. 이것은 이 형태로 조그만하게 있으면 이건 불용성이라 그래요. 물을 흡수하지 않으니까 물이 안 녹고 그냥 이게 부풀기만 약간 부풀긴 한데 녹진 않아요.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 물이 잘 들어가서 쫙쫙 개인적으로 분리돼버리면 수용성.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야기는 전분이 우리가 500g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g 있는데 그게 전분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에 있다는 이름을 갖다가 글라이코겐이라고 이름 붙여놨죠. 왜? 걔는 사실 잘못된 그림이다. 얘는 가지가 작고 나서 그러니까 더 쫙쫙 달라붙어 있어요. 얘는 완전히 달라붙어 있고 셀룰로스는 이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들이 더 촘촘하게 가지가 작고 달라붙어 꽉 눌러져 있는 상태가 돼야 정상 그림이죠. 여기 이제 글라이코겐은 여기가 조금만 있으면 가지, 조금만 있으면 가지, 조금만 있으면 가지 해가지고 가장 벙벙하게 돼 있어요. 그럼 동시에 팍팍팍 끊어가고 순식간에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 단기 마라톤 하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몸속에 많은 글라이코겐을 구축했다가 이걸 끊으면 다 에너지원이 되니까. 다른 건 바로 못 써먹어요. 지방도 바로 못 써먹고 단백질도 못 써먹는데 요건 바로 그냥 계속 뛰면서 분해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죠. 요거 양을 늘리려고 하는. 가장 분해 잘 되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제일 낫지. 근데 비축하려고 그러면 걔가 그 공간을 물만 차지해가지고 비축을 못해요. 붙여놔야 되는데, 공간 대비. 이 형태가 그나마 가장 분해하기 쉬운 형태. 그래서 이름이 특별히 따로 있는 거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 특징이 뭐죠? 아까 지방이 길면은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가 길면은 점도가 어떻게 증가되냐면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점도는 공간이니까 3승배예요. 8배. 10배가 되면 공간이니까 100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도가. 이론적으로는. 왜? 내가 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마구 회전을 해. 붙잡고 층층이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가 섬유가 있으면 이 공간에 영향을 줘서 자기 중량의 1000배의 공간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수용성으로 하면 절대로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1%만 들어가도 너무 이렇게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불용성이면 뭐 5% 10% 상관없는데 수용성이면 자기 부피에 1000배의 물을 흡수해버린다. 자,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름이 굉장히 항상 문제가 되냐면 지방도 뭐 중성지방 뭐 이름 많잖아. 얘도 설탕이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 이름이 몇 개예요? 많잖아요.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다. 당을 사카라이드라 그래요. 폴리사카라이드라 그러고 검이라고 하고 폴로이드라고 하고 바이오폴리머라고도 하고 증점제라고도 하고 결화제, 안정제 기능에 따라서 다 이름을 심지어 유화제라고도 해요. 유화 역할도 하니까 유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결국 탄수화물 자체는 포도당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고 비축할 때 이걸 한 방향으로 연결할 것이냐 이게 지그재그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연결할 것이냐 얼만큼 길을 연결할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한 물성이 나오는 거고요. 포도당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눈에 띄는 식물, 눈에 보이는 게 다 물 아닌 포도당인 거예요. 식물이 많잖아, 동물보다는. 밖에 나가면 보이는 유기 생명체는 다 저 포도당이 서 있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포도당이 직선으로 서 있네, 말아서 서 있네. 그러면 밥을 먹었다 그러면 포도당이 이렇게 핑핑 맞아져 있는 거야.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단백질이 더 있으면 밀가루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건 채소를 먹었다, 뭘 먹었다 그래서 쓸데로 에너지원을 얻는 것은 대부분 다 포도당인 경우가 많지. 콩 정도나 돼야지 특별하게 단백질 지방이 많은 거고 대부분 식물은 그냥 콩도 사실 대부분 탄수화물이에요.
그 콩 알갱이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설장체에만. 그런 거지. 실제로 식물을 알고 있으면, 아, 우리는 포도당을 먹었구나. 포도당을 먹고 있는 거구나. 포도당으로부터 나온 거구나. 지방 다 뭐라고요? 포도당으로부터 나온 거지. 대사될 때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저장될 때는 아세틸콜로 똑같이 분해되어 버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좀 특별한 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죠. 단백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